비 오는 아침입니다. 2021년 6월 18일 금요일 20번째 소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난 6월 15일 소다 뉴스에서는 오는 7월 12일 유럽여행 출발 확정 상품이 나왔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의 여행 허용과 문화체육관광부가 트래블버블 추진을 발표하며 긴급 편성한 백신 접종 완료자로 구성된 단체 여행 상품이었으나 외교부는 6월 16일부터 1개월간 특별여행주의보를 재발령했습니다. 작년 3월 23일 최초 발령 후 6번째입니다. 따라서 코로나 사태 이후 공식적으로 17개월 만인 7월 12일 출발 상품은 연기가 됐는데 백신 호재로 들떴던 여행시장도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분위기입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참 좋은 여행 관계자는 다시 열리는 해외여행에 안전이 가장 관건인 만큼 정부 지침에 맞추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며 7월 말 정도에 출발하는 일정을 다시 고려하고 있는데 예약금을 환불받은 여행객들이 빠른 일정을 잡아달라고 할 만큼 열의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7일 한국 스페인 관광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한국인은 스페인을 좋아한다며 한국도 여행 안전권역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국제 관광을 재개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페인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더욱 반갑습니다. 인류의 몸속에는 여행의 DNA가 새겨져 있습니다. 코로나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산업 중 하나가 관광산업입니다. 관광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화학에 이은 세 번째 수출 분야입니다. 꿀뚝 없는 공장, 보이지 않는 무역이라고 불리며 일자리를 만들어냅니다. 한국도 여행 안전 권역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국제 관광을 재개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행과 관광을 위한 국제적 협력은 관광산업의 재개뿐 아니라 일상의 회복을 촉진하는 일입니다. 스페인 여행을 먼저 시작하게 될까요? 드디어 괌에서도 여행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괌은 기존 FDA, 즉 미국 식품의약국이 승인한 모더나, 화이자, 얀센 세 종류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만 입국 시 격리를 면제해왔습니다. 하지만 내일이군요. 19일부터 괌에 입국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도 격리를 면제한다며 괌 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다만 아직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 증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적인 방법이 나오지 않아 조만간 필요 서류 등에 대한 안내도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국내 항공사들은 정부의 트래블버블 본격 추진에 발맞춰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노선 운항 허가를 신청하는 등 국제선 운항을 재개하고 있는데 아시아나 항공과 티웨이 항공은 7월, 에어서울은 8월, 에어부산은 9월부터 정규 운항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한편 업계 관계자는 괌 정부의 조치에 조만간 사이판도 동일한 행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고 저는 다음 주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